매일 밤마다 라면 먹었다가 위암으로 사망한 18세 소년. 밤에 먹는 라면은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특히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먹는 라면은 더욱. 하지만 매일 밤마다 라면을 먹은 18세 소년이 위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만에 거주하는 익명의 18살 소년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매일 저녁 늦게까지 공부에 열중했다. 소년의 유일한 낙은 얼큰하고 따뜻한 라면을 먹는 것이었다. 야식으로 먹는 라면은 소년이 입시 시험을 치르기 직전까지 매일 밤 이어졌다. 마침내 소년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듯이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다. 하지만 소년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복통에 고통스러워하던 소년은 속이 메스껍고 위장이 팽창하는 등 심상치 않은 증상을 겪었다. 급히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위암 말기를 진단받고 말았다. 의사들은 소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소년은 약 1년을 암과의 사투를 벌이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꿈을 펼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소년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매도를 표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연을 전해들은 맥과 의사 류 박사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위장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 한 음식 소시지 훈제 고기를 포함한 각종 면요리 또한 조심히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다.